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이제 분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위에 분자를 먼저 보면은 7로 묶을 수 있는 게 보이죠? 7 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5Y제곱이 되고, 분모는 2X 플러스 3Y의 완전 제곱꼴로 되죠. 분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1, 1, 1, 5 이런 식으로 되어져도 되죠. 7, x 플러스 y, 그다음에 x 플러스 5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분모를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2x 플러스 3y. 자, 2x 플러스 3y. 지금 이 형태는 이걸 로 고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산술기하 평균인데, 원래는 이런 형태잖아. 그래서 루트 xy. 자, 요걸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자, 이거를 x 플러스 y, 2분의 x 플러스 y가 지금 루트 xy.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죠, 원래. 그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제곱이 1인 돼야 되죠. 자, 뭔가 좀 비슷한 느낌 들죠? 그죠? 여기서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인데, 저 7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7을 여기다 곱해봅시다. 7x 플러스 7y가 되고, 그다음에 x 플러스 5y, 여기에 2x 플러스 3y. 이게 2x 플러스 3y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지금 곱하기 형태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한 다음에 2분의 xy. 자, 이거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거지, 자리 위치가. 그럼 2x 플러스 3y 분의 7x 플러스 7y,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3y분의 x 플러스 y 하고,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보면서 잘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저기 두개 더하잖아요, 그죠? 2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2x 플러스 3y로 통분이 되고, 그죠? 그 분모 같죠? 그럼 이거 두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x 플러스 12y가 되고, 요렇게 제곱이 되고, 는, 자, 여기는 8x 플러스 12y는 4로 묶으면은 2x 플러스 3y가 되고, 2x 플러스 3y가 되고, 이게 2, 자,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고, 2는 4가 되죠. 자, 4 이하가 되는 거지, 이게. 이럴 수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4가 됩니다.